여보? 세요? 여보야, 아이, 뭐 하는 거야? 어? 뭐해? 그래서 누구야? 뭘 누구야? 그래서 누구야? 셋 중에. 나는 너. 아, 뭔 소리야? 집에 데리러 오라 했다고? 진짜로? 알았어. 그래, 은지야 좋은 하루 보내. 너 카톡 안 하잖아, 너도. 아, 나 그때 알람 맞추고 그때 보낸 거야. 밀당이었어. 이제 빨리빨리 할게. 여보세요? 맥주마. 예, 형님, 반갑습니다. 누구십니까? 시청자다, 맥주마. 예, 반갑습니다. 그만 물소지하고 서울 가자리. 너 서울 파냐? 아니, 내가 서울 가야 되는 이유가 뭔데? 말해봐. 너는 봉 쪽이 아니라 염 쪽이야, 임마. 뭔 소리야. 근데 너는 어디 세력이냐? 존노잼인데? 나? 노잼이면 봉 쪽이지. 씨발. 그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우리 구리 형님한테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들, 구리 형님 방송. 요즘에 방송가 무료 올라. 어제 솔직히 어제 방송 구리 형이 캐리했어. 형들 인정해? 어제 봉준이 방송 구리 형이 캐리했잖아요.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구리 형 요즘 방송가 뭐한컷 올라왔는데 뭔 소리야? 근데 여러분들 왜 전화 데이터 알아놓고 아무도 전화 안 걸어요? 방송 사고 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슨 승현이요. 일이시죠? 저 목포 사람인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네, 저 연애하고 있는데 지금 연애 잘안 돼가지고 승현이 형 연애 고수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아, 그치. 나한테 물어봐봐, 뭐. 아, 물어보면 진짜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아니, 계속 썸 타고 있다가 카톡 계속 잘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카톡 안 와요. 어떻게 해요? 근데 내가 그거 하나 전제 조건이 잘못되었다는 걸 말해줄게. 계속 카톡 뭔데요? 잘하고 있다가는 네. 너만의 생각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 아, 너만의 생각일 수 있다고. 갑자기 아니, 근데 빨리빨리 답장이 왔었는데 갑자기 안 오는 거군요. 그건, 진짜? 네. 이용할 만큼 이용했다는 거지. 아, 그래. 이용할 만큼 이용했다. 앞으로는 정신 차리고 좋은 사람 만나라. 네. 그래. 자, 다음 사람 받을게요. 매너 채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매너 채팅 부탁드립니다. 여보세요? 형님. 그래, 반갑다. 아, 제가 지금 한사발이 조질러 하는데 뭐를? 알잖아요. 설마? 그런 대화 주제는 좀 댄저러스한데? 그럴까요?
그건 일단 아니지. 한번 좀 알아껴 주시면 안 되나요? 그거는 우리 방송 보면 짭병약이라는 애 있거든? 걔한테 예. 기축말 보내봐. 걔가 잘 알아. 아 형님 감사합니다. 그래 들어가라.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승현 씨. 예, 누구시죠, 그쪽은? 네, 하나만 물읍시다. 예, 물어보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사황. 아, 왜 그래, 또 나한테 킬패스를 왜 던져, 갑자기. 아, 진짜. 왜 그래? 듣고 싶어요? 끊을게요. 아, 저는 말이 없네. 끊을게요, 여러분들. 여러분 전화 받겠습니다. 다른 분들 전화 받겠습니다. 아니 맥키미방 옛날에 전대할 때 존나 웃긴 애들 많았는데 다 어디 갔냐? 어? 아 우리 방 피플들 드립력 좋은데? 다 어디 숨었어? 일하고 있나? 낮이라서? 아니 맥키미방 원래 드립력 좋은 사람들 많은데? 아 오늘 일요일이구나. 아이고 우리 핑가 누가 뵐게. 아리가또. 불리간해져서 고맙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 혹시 김승현 씨 핸드폰 아닌가요? 아 맞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희 고구려 영어팀인데요. 예? 그 소파에 그 카드를 두고 가셔가지고. 아 챙겨놨나요? 뻥튼 게임 어때? 야 근데 형들아 어떤 애한테 뭐라고 지금 카톡 온 줄 알아? 개소름. 형들아 지금 어떤 애한테 카톡 온 거 개소름이네. 이렇게 카톡 왔어. 여보세요. 형. 그래. 형 서울 가자 형. 안녕하세요. 물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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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킴이야. 너 서울파야? 형 나 서울파야. 형은 봉 쪽이 아니야 형. 아 나 봉 쪽이지. 내가 어디 쪽이야. 근데 아니, 내가 형, 왜 이렇게 서울 가라는 애들이 많아. 이유가 뭔데 드러나 보자. 이유가 뭔데. 형은 형은 빌드에서 놀던 사람이야 형. 형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라고. 그 지방 나부랭이 지금 형은 갇혀 있는 거라고. 뭘 갇혀 있어? 서울 좀 가자 형. 내가 뭘 갇혀 있어? 부산, 형 부산 옛날 대한민국? 기억해 형. 뭐? 봉준희 때문이잖아. 빨아줘! 뭔 소리? 뭔 소리야? 뭔 소리? 뭘 빨만큼 빨아? 이 새끼가 이거 너 어디 세력이야? 연보야 형. 개새끼야! 아, 이 쥐새끼 같은 새끼야. 문정동으로 와 형. 기다려. 끊어 이 새끼야. 어, 이씨.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도 승순입니다. 좀 꺼내 주십시오. 꺼내 주십시오. 국민 대통합의 시대를. 열 것입니다. 아, 아 그런 드립 저 잘, 잘 못 받아쳐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김종환 대통령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소통, 화합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합격하는 대한민국. 아 그만하세요. 아 나 이런 거 이번에 서울시장 나갈지 안 나갈지 잘 모르겠어요? 저 안 찼어요? 미친 새끼네. 세 명을 다 때린다고? 여보세요.
아, 갑분공. 아, 씨, 뭐야, 이거. 이거 뭔데, 형들? 이거 일배충이라고? 왜요? 이게 왜 일배충이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어? 어? 여성분이세요? 네. 아, 안녕하십니까? 어디 사세요? 어? 여기는 창원이요. 아, 창원. 제 방송 소리 좀 꺼주세요. 아, 네. 잠시만요. 아, 네. 반갑습니다. 제 방송 보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없는데. 아, 네. 또 이럴 수가. 아. 승순이 분이시네. 혹시 몇 살이시죠? 네, 전화 걸었죠. 아, 진짜요? 근데 혹시 푸사에 있는 잘생긴 친구는 아들인가요? 조카야, 조카. 아, 조카? 그러면 혹시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나이는 조금 있어요. 저보다 업? 유피? 네. 아, 좀 곤란한가? 아,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제 방송 어쩌다가 보셨어요? 제 방송 여자들이 잘 안 보거든요. 아, 네. 왜,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죠? 네. 사실 남자친구가 좋아해서. 그건 아니지. 남자친구분이 제 방송 좋아하시나요? 네, 남자친구가 되게, 네. 네, 열심히 찾아봐가지고. 아, 보자 하면서 그래가지고 전화가. 이거 또 근데 남친 여친이 또 제 방송 같이 좋아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근데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 조심스럽게 제안 하나 드릴까요? 네. 또 어떻게 연애 관계에 이렇게 같은 취미를 공유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념일마다 제 방에 네. 와서 100개씩 쏘세요. 그러면 또 좋은 추억이 되니까. 알죠? 아, 저한테 좋은 추억 되는 거 맞아요? 아, 그럼요. 나한테 아니고 김씨한테 좋은 추억이 되는 거 아닐까요? 아, 저한테 100개 쓰시면 저도 텐션 올라가서 또 즐겁게 해드리고. 예? 네, 네. 드립이고요. 아니, 남자친구분이랑 사귄 지 얼마나 되셨어요? 남친한테 꼭 쏘라고 할게요. 남친이랑 사귄 지 얼마나 되셨죠? 한 4년? 와, 축하드립니다. 그럼 이제 곧 결혼하시나요? 결혼은... 아, 왜요? 아직 반응이... 그건 좀... 왜요? 4년이면 또 좋은 사랑, 또 추억 많이 쌓으셨을 텐데. 저는 사실 캐순이거든요. 진짜 K팬. 캐순이? 네. 아, K랑 또 저랑 절친인데. 뭐야, 저 친구 다 알고 있는데. 아, 진짜 절친이에요. 다 보거든요. 아무튼 절 그러면 이거 하나 뺄게요. 그냥 친구예요. 네, 그러니까 친구. 아, 그 정도 인정. 오케이, 마지막으로 그러면 K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제가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번 한마디 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아이, 나 남자친구도 원래 네. 제가 팬닉이라 가지고. 네. 되게 질투도 많이 하고 하거든요. 아, 근데... K팬닉이세요? 네, 저 K팬닉이에요. 혹시 닉네임 물어보면 실례인가? 뭐 그렇게 네임드는 아니어가지고 뭐 말씀드려도 잘 모르시겠지만. 뭔데요, 그러면? 네임드 아니에요. 네임드 아니어가지고 괜찮아요. 괜찮은데 밝히기는 네. 조금. 오케이. 아, 제가 아닙니다. 네, 그 언급하시면 좀 그건 좀. 와, 진짜 캐순이야 이 사람. 네, 저 완전. 다 알고 있네. 방송 본지 한 3년 넘은 것 같은데. 아, 근데 죄송한데 여긴 제 방송이니까 K 얘기 그만하고 제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네, 해드릴게요. 네. 남자친구 불러드릴까요? 아니, 근데 캐순이 분은 제 방송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네, 뭐 저는 예 K 방송 보고 남자친구는 예 뭐 오해킴 방송 보고 뭐 그렇죠 뭐. 아, 오케이. 남자친구분 좀 바꿔주세요. 그럼 남자친구분이야. 잠깐만요. 지금 화장실 갔는데 똥 싸고 있을 텐데. 잠깐만. 그럼 꺼낼게요. 아니, 네. K도 많이 네, 사랑해 주시고 맥키민도 네, 열심히 방송하세요. 네, 맥키민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바위. 아 남친한테. 여보세요. 미시밍 송코르담스 미조날 반갑수. 쌉사라디스. Somebody call the exterminator. 오오. 야 너 아까 그 그네 누나 한 사람이야? It's new destructions. Go to rock. 오오씨 뭐야? 걔 재능충이네. 얘 너 목소리 맞아? Is it good day tonight? 제 목소리 맞는데요? 와 장난 아니네. 또 할 수 있는 거 있어? 이거 말고 좀 사람 할 수 있는 애 있죠. 누구? 여러분 평창으로 오십시오. 하나 되는 대한민국. 개새끼야, 개새끼야. 정치는 그만하, 정치는 그만하라고. 개새끼야. 아니 너 잘한다. 내가 킥비 한 장 줄게. 너 아이디 뭔데? 아 끊었네. 아, 끊었구나. 여보세요. 형님. 그래 반갑다. 서울 가실 생각 있으세요? 서울? 네. 아 서울 갈 생각 없지. 드립이지. 가면 그분이랑 같이 가면 안 돼요? 누구? 그분이요. 그분이 누군데? 숫자분이요. 숫자분. 숫자분? 오씨요. 오씨. 아. 너 설마 존버충이니? 그 오셔서 좀 같이 하세요. 뭘? 방송도 같이 하시고 이제 다시 합칠 때 됐잖아요. 왜 합쳐야 되는데? 그때가 좋았잖아요 형. 아니 너가 존버하는 이유가 뭔데 도대체 설명 좀 해봐. 난 존버충들이 궁금해. 도대체 왜 존버하는 거야? 설명 좀 해봐. 왜 존버하는 거야? 형님 맨날 그 고구려 가시고 그러는 거 보다. 안 가. 뭘 안 가요. 안 가 진짜로. 드립이지. 그건 드립 아니잖아요. 아 근데 너 존버하는 이유가 뭐냐고. 아 보기 좋잖아요 형. 아 나랑 방송할 때 보기 좋았어? 그렇죠. 또 근데 과거의 추억은 과거의 추억이고. 형도 과거의 추억에 어? 끼어 살면서 뭘 과거의 추억은 과거의 추억이에요. 내가 뭘 과거의 추억에 끼어 살아. 아 서울 그분이랑 같이 갑시다. 안 가! 나가! 아이씨. 아니, 존버충들이 아직도 살아있네, 형들아잉. 신기해버리네. 여보세요? 아이씨, 뭐야, 이 새끼는 뭐지. 아 전화데이트 마지막 통화할게요 여러분. 이거 받고 끝낼게요. 이 사람 20통 걸었어. 한번 받아보자. 여보세요. 형님. 예 형님 일단 대가리부터 박으세요 형님. 왜요 형님? 요즘 방송 이게 하는 게 뭡니까 형님? 뭐라고? 형님 주체가 뭐예요 지금? 방송 정체가 뭐예요? 방송 정체가 뭐냐고? 예 형님 지금 형님의 주 종목이 뭐예요 방송? 요 캠탐방 합방. 형님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래요? 너는 뭐하고 사는데? 형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맨날 역행 탐방하고 또 맨날 물만 빨리고 어떻게 예? 물이 빨린다고? 네 맨날 어디서 가가지고 맨날 당하기만 하고 별풍선 받지도 못하고 다 뺏기고 운전하고 그러기 심하시잖아요. 너 근데 너가 의도한 대로 방향 흐름이 잘 안 가네 방송이. 그러니까요 형님 다음에 올게요. 이거 좀 이게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 여러분들 동네 형이 저한테 사과문 적어서 카톡 오거든요. 얘는 그냥 바로 고소 때릴게요.
미안한데 맥키마 너 밤에 방송할 거야. 방송할 거면 연둥이만 가자. 만나자.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라고 할 때 안 해야지 왜 이렇게 까불까불대냐. 이렇게 미안하다면서 사과 죄송합니다 하면서 사과 때릴 거면서. 응? 영들아 난 이런 게 이해가 안 돼. 나중엔 결국 잘못했다 할 거면서 왜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때 멈추면 되는데 왜 끝까지 그러는 거야? 형님들 인정? 아이고 우리 마블로 형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지은이 누나방 회장님이시잖아. 아 마블로 형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전 또 이제 또 7시에 ASL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또 쉬다가 저녁에 또 같이 봉준이랑 같이 해설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